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강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옥상에 쓰든 아니면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상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재배해보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동영상이 조금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 농법 그리고 이제 퇴비나 이런 걸 만들더라도 이제 전부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 미생물로 퇴비를 이제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냄새도 막 고약한 냄새 뭐 이런 것도 안 나고 오히려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발효된 그런 이제 퇴비들은 냄새 자체가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100개 정도 영상을 지금 쭉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거든요. 예, 그 뿌리 하고 미생물들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식물하고 뿌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전체 내용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그거로서 이제 식물 뿌리가 그냥 뭐지 혼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저희 이거 미생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 뿌리에 대해서 뭘 알려고 그러면 이 뿌리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게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검색을 되게 제가 선호를 합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한글로 뭐 식물 뿌리 이렇게 이제 적어도 되는데 영어로 식물 뿌리 이렇게 적으면 더 많은 이제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식물 뿌리가 이제 영어로 어떻게 되니? 이러면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구글 번역기에서 식물 뿌리 이렇게 한글로 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 줘. 이러면 이제 딱 글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번역 한글 딱 이렇게 치면 이제 식물 뿌리 이미지가 나와요. 이 이미지가 지금 보니까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12억 8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2억 개가 나옵니다. 식물 뿌리 이미지가 12억 개나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식물 뿌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 뿌리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지 마시고 이 뿌리들을 이거는 뭐 공개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데 이제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데 이미지를 쓰면 이제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생겨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좀 이미지를 이제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식물 뿌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뿌리가 잘 발달된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물들은 아무래도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이제 이파리나 이런 게 이제 잘그 활성화되죠. 근데 이제 뿌리가 뭐 이상하게 이제 빈약하고 이제 별볼일 없고 뭐 빼빼하고 뭐 활성화가 잘안돼 있으면 위에 것도 별볼일 없습니다. 이파리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뿌리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 별의별 뿌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뿌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식물 뿌리는 이제 일단은 굵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굵은 뿌리 옆에 잔뿌리들이 있어요. 잔뿌리. 근데 그 잔뿌리에 미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 속에 이제 보통 건강한 흙은 미생물이 1g, 흙 1g에 미생물이 10억 마리 이상 거기에 살고 있답니다. 1g에. 1g에 10억 마리 이상 살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막 농약도 많이 치고 화학 비료도 많이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g당 4천만 마리. 예, 4천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이제 1억 마리의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에는 1g당 미생물이 4천만 마리 정도밖에 안 산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이제 1g당 1억 10억 마리가 사는데 왜 이제 밭에 그게 되느냐?
방금 제가 해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약 많이 사용하고 화학비료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거기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미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많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뿌리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활성화됐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잘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쭉 뻗을 때 미생물들도 이제 그 장가지 굵은 가지가 아니고 장가지에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뻗어요. 그러면 그 이제 미생물들이 뿌리가 이렇게 뻗을 때 도와줍니다.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병용균들이 뭐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미생물들이 또 막아주죠. 막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적인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미생물들도 이제 식물이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데 그럼 식물들은 뭘 미생물한테 주느냐? 자, 미생물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식물들이 이제 우에 이파리에서 이제 강합성을 하잖아요. 강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당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뿌리로 쭉 해가 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식물 뿌리에서 이제 당을 지먹이죠. 예, 그걸 얻어먹습니다. 그걸 얻어먹고 다시 또 힘을 내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지을 그걸 번식을 시키는 거죠. 이제 미생물이 땅 속에서 이제 활성화된다. 아까 우리나라 땅에는 4천만 마리 정도밖에 1g당 4천만 마리밖에 없다는데 이제 미국 땅이라든지 이렇게 좀 비옥한 그런 땅에는 이제 10억 마리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먹이가 풍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활성화되는데 먹이가 부족하고 제대로 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활성을 못합니다. 미생물들이 활성을 못하면 이제 뿌리가 지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못 뻗어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요런 뿌리 같은 경우에는 우에는 이파리 요거 보십시오. 이제 우에는 이파리가 이거 뭐 몇 개밖에 없죠. 근데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여기에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싹 해봤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밑에 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겠죠. 요것도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래 화분의 이제 뿌리인데 뭐 이 길이 같은 거 이제 만약 잰다 그러면 엄청난 그 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넘어가 뿐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식물들의 뿌리는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사실은 이제 땅 속에서 막 엄청나게 지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 보이네요. 여기에 자, 요거 보면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빈약하죠. 밑에 이 부실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어떻게 되죠? 잘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잘 뻗어 있으면 위에 있는 애들이 좀 튼실튼실합니다. 묽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가 좀 빌빌거리면 위에 애들이 아무래도 좀 빼짝 예비고 비실비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식물의 뿌리가 잘 활성화되면 위에 거는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고 뿌리가 병들고 뭐 뿌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기생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충 같은 게 막 생기게 되면 결국 이제 막 각종 병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자꾸 봐야 됩니다. 눈으로. 예, 그래서 우리 땅에 뿌리 보려고 모든 뭐 이 작물들을 다 막 파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 아까 12만 개 이미지가 12만 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상추 같으면 상추 뭐 제가 아는 게 지금 상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상추 뿌리 이렇게 이제 그것도 구글로 해가지고 번역기를 돌려서 그거 딱 이렇게 영어로 검색하게 되면 이제 한그득 이제 그 뿌리에 대해서 이제 막 나타나거든요. 이미지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건강한 이제 뿌리고 좀 삐쭉 애비고 빌빌거리면 그거는 이제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뿌리에 이제
분명히 굵은 가지에는 이제 굵은 가지에도 물론 있지, 뿌리 굵은 거기에도 있지만 아주 그 미세한 그 가지에도 미생물들이 딱지딱지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그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확인하니?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뿌리만 요만큼만 정말 조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런 이제 통 같은데 좀 헤만 조금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서 보내준다고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들이 현미경이 이제 미생물 보는 현미경도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요 미생물들을 한번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으로 이제 이걸 보려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요거는 이제 인삼을 저희들이 이제 발효할 때 그러는데, 이제 인삼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인삼을 믹스기로 갈아버리죠. 갈아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인삼 그 한 개, 이제 갈아 그, 이제 가루 같은 거한개 크기가 이 정도예요. 한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잔잔하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그, 요런 미생물들이 이제 인삼에 막 붙어가지고 요걸 계속 쪼개 먹어요. 그럼 이 미생물들이 여기에 지금은 요거는 한 면만 나타나서 그러는데 요걸 이제 요게 겹겹이 돼 있습니다. 겹겹이. 그러면 이제 현미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 겹친 부분들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자꾸 초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면만 봐서 지금 요 정도지. 사실은 여기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인삼 가루를 막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그게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그 뿌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가지고 만약 보내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요만큼 하면 믹스기로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잘게 저희들이 그걸 자릅니다. 자르고 난 뒤에 이제 위상차 현미경으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g에 10억 마리 정도 같으면 사실은 그건 미생물 숫자도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바늘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 숫자가 뭐 그거하고도 한 방울이 뭐 10억 마리 넘었으면 넘었지 밑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한 방울이. 근데 흙 1g의 미생물 숫자, 미생물이 한 10억 마리. 그건 그냥 막 쪼갬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10억 마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4천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요거는 이제 오미자예요. 오미자. 이제 오미자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잘 보일지 모르는데 요 안에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죠? 네. 오미자를 발효를 시키면 이제 오미자를 발효를 할 때는 오미자를 갈아버립니다. 믹스기로 완전히 갈아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미생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오미자처럼 생겼습니다. 오미자 미생물들은 요 안에서 이 애들이 막 이제 움직이면서 오미자를 이제 먹고 싸고 먹고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는 먹고 싸고 하는 그게 우리는 발효라고 그러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저 물질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면 좋다 몸에 좋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고 싼게 똥이지만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먹고 싸고 한 그게 사람 몸에는 또 좋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물 농사할 때도 이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잖아요. 예. 이산화탄소를 이제 지그 이제 무기 활동의 일부로 먹고 그다음에 산소를 뿜어낸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먹으면 안 되죠. 예, 사람들은 이제 식물이 뿜어낸 그 산소를 또 먹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들이 먹는 거하고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는 벌써 다릅니다. 먹이 사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를 하도 이제 미생물마다 지가 좋아하는 그게 다 달라요. 전부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저 무조건 뭐 미생물 많이 뿌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발효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흙 안에서 이 애들이 이제 잘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를 했다 그러면 근데 그 식물의 뿌리하고 친해지는 거 이제 원래 그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 그냥 몸체예요. 지 몸체. 그러니까 나무가 산에 우리가 비료, 화학비료, 산에 여러분 나무에 화학비료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제 영양분도 충분하고 산에 나무가 뭐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병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못, 그거 전혀 못 들어봤잖아요. 요즘은 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병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일반 나무들은 절대 병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 이파리를 떨어뜨리거든요. 지 이파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미생물들에 해가지고 분해돼가지고 다시 또 땅으로 이렇게 양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배추 농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제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은 뭡니까? 배추를 미긴 배추하고 친해진 그런 미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생물을 이제 발효를 할때 그때 이제 배추밭에는 배추, 고추밭에는 고추를 조금 갈아가지고 그 미생물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은 배추하고 친해져야 돼. 근데 배추하고 친해집니다, 그냥.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퇴비를 만든다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아들 한명 낳았을 때, 제 아버님이 그럽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그, 뭐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 한약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약국 그 옆에 화교가 있었어요. 화교. 화교는 이제 중국인들 학교죠. 근데 그 화교에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 이제 소학교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교는 뭐 별로 안 많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제 유치원부터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소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유치원은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법적인 제약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이제 제 아들, 그러니까 아버님은 손자죠. 손자를 그 중국인 소학교가 아니고 그 유치원에다가 보내라 이러더라고요. 왜요?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걔들하고 이렇게 이제 중국 애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중국말을 배우고 하고 할거 없이 이게 자연적으로 습득을 한대요. 그래 했는데 이제 저희 제 사는 집이 좀 멀었습니다. 그하고 왔다 갔다 막 이제 조그만한 애를 그 학교에 또 맨날 그하고 좀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가 안 보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제 외국에 또 많이 좀 계셨어요. 외국에 이렇게 좀 계셨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갖다가 만약에 멕시코 이제 학교 같은데 이제 멕시코 학교에 한국 애를 보내게 되면 한두 달로 안 돼가지고 멕시코 말을 한답니다. 근데 그 애를 갖다가 다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그런 데 보내놓으면 또몇달안 돼가지고 그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는 이제 그 습득력이 엄청나게 좋대요. 그래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를 한다, 뭐 농사를 한다 그러면 그 농작물을 이제 저희들 이 미생물한테 이제 먹이는 거예요. 먹인다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고 발효된 걸 가지고 이제 그 원액이죠. 발효를 시킨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탭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거의 이제 애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나라 말을 몇달 안에 그냥 뭐 이렇게 해내듯이 미생물들도 이쪽하고 친해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훈련을 시키면 걔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커서 이제 그 나라 말,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걸 배우는 게 엄청나게 유리하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농아들 이게 농아 청각장애인이죠. 이제 그 수화를 제가 이제 조금 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농아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수화를 배운 거는 그때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고, 재밌어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는, 언어도 그러고, 내가 어릴 때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게 푹 빠지는 거예요.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미생물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 미생물한테 고추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고추를 먹이로 줘가지고, 이제 발효액, 온액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태비를 만들든 뭘 만들든 막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추 먹인 애들한테 저쪽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에다가 만약에 준다 든지 이러면 이제 무를 좋아하는 미생물하고 고추를 좋아하는 미생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미생물이라고 다뭐 아무거나 준다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추를 처음부터 먹인 애들은 고추하고 친화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무를 먹인 애들은 무하고 친화력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저희들끼리 세력 싸움을 합니다. 미생물끼리. 그래서 이제 요런 점들을 앞으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이제 이런 이제 그 농작물에는 이런 걸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요 이야기는 이제 뭐 호기성균을 써야 된다, 뭐 저기 뭐 페리벨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다 보면 농사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이제 미생물 농법을 저는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